눈이 부시도록 시린 남해안 쪽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청명한 바다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크고 작은 섬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해돋이 명소인 향일암에서 기술을 다시 북쪽으로 돌리자 동백꽃으로 유명한 오동도와 2012년 엑스포가 열린 박람회장이 나타납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항공 관광으로 또 낮은 고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큰 매력으로. 여수 스카이토에 투입된 비행기는 미국 그랜드 캐년을 운항하는 비행기와 같은 기종으로 최대 8명을 태우고 하루 4차례 남도의 바다와 섬을 둘러보게 됩니다. 비행 관광 시간은 30분, 요금은 5만 9천 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해양 관광 상품과 잘 연계를 시켜가지고 항공 투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늘에서 버는 관광을 개막한 여수 스카이 투어. 신한에어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남과 경남을 항공으로 연결하는 에어 택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